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아저씨의 뒤를 쫓았다. 마켓에 깨끗하게 배아즈 배아즈. 수상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다. 10여 가구가 모여서는 이곳은 시카라를 젓는 사공들의 마을이다. 아래 위층으로 방이 3개인 이곳에서 7 식구가 살고 있단다. 선반 위엔 살림살이가 가지런히 정돈돼 있다. 아침 식사는 짜이 한 잔이면 그만이다. 집 밖으로 나서자 늪지를 일군 수경채소 밭이 길게 뻗어 있다. 조각배에 몸을 싣고 채소밭을 가꾸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관광객을 태울 시카라 치장에 공을 들인다. 시카라를 저어서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궁금했다. 넉넉하진 않아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신화 속 세계 신을 닮은 사람들. 베풀고 비우는 삶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새긴다.